그 다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행위를 할 때도 있죠. 행위를. 자, 우리가 행위를 할 때도 이것도 대표적으로 열 가지 행위를 뭘 행하냐. 즉 깨달은 분들이 하는 행위니까 내용이 좀 틀리지. 즉 항상 환희에 찬 마음이니까 기뻐하고 환희의 행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항상 이롭게 하는 거지. 요익행이라고 그래요. 이렇게 하는. 자,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진한 행. 이거는 이제 성질 안 내고 뭐 원망 안 하고 이런 마음. 왜? 이 자리에는 뭐 성질이나 원망할 게 없잖아요. 본래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무진행이라고. 이건 다함이 없다 말은 한결같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해요. 왜? 이 자리는 뭐 다함이 없는 텅 빈 자리,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행을 하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친한 행이다.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산란스럽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. 혼란스럽지 않는 마음. 네, 이 친한 행. 자,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선현 행이에요. 지금 여기서 모두에게 이로운 마음을 내는 행위, 이런 것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 못하게 할 수 있고, 우리가 텅 빈 자리, 이 자리를 만나면 굳이 집착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집착 안 하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가면 존중을 하게 됩니다. 받들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가 똑같이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존중하고 받들게 되겠다. 자, 그런 마음만 있는 게, 그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, 그 다음에, 자, 성법행위라 해서, 예, 변하지 않는 법칙을 활용해서 전체 이롭게 하는 성법행위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진리를 쉽게 사용하는 마음, 진실행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 가지는 늘 활용해야 될 마음이구나. 이 단계를 공부해서 이 단계를 올라가고 이 단계를 공부해서 이 단계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를 보면 거기에는 없는 게 없다. 온갖 것이 다 있다. 근데 그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대표적인 행위 열 가지, 머물어야 될 대표적인 열 가지, 사용해야 될 마음의 대표적인 열 가지, 이런 것으로 봐서 활용하는 게 맞겠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.